창세기 20장 1절부터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갔다가 다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고 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가 들어요? 거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와 가지고 그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랬다가 자기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그때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위험에 처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이 그냥 온 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택함을 받으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누가 전도해가지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창세전부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위기 가운데 건져주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저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며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또 이름을 지난주에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그 아내는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귀한 자의 아비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열국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또 사라라는 말은 공주란 뜻인데 이 사라란 뜻은 열국의 어미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를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서로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하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안 되면 어쩌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주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다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입술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좀 없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삼천개 교회를 세우라 이러니까, 이야, 생각하니까 너무 이건 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제 집사람한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제가 생각할 때 이거 3,000개 하나님이 교회 세우라 하겠다 하면은 당신 진짜 제대로 들은 거야? 아마 좀 저보다 미쳤다 하거나 헛소리 한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구나, 이걸 입술로 내가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8번째 교회까지 세웠지만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헌금하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예,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시대 이제 좀 있으면 지나가겠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초월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가게 돼요. 그러나 계속 이 시대를 초월해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 나는 가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또 그런 인재를 키우거나 그런 선교하는 기관을 세워놓으면은 계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의 그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또다시 뭐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내려가? 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전에는 애굽으로 갔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때? 그때 기도해 보지 않고, 에휴, 저기 블레셋 땅으로 가면 거기 양식이 많이 있는데 하고 그리 내려갔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를 또 빼앗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왕궁에 막 재앙을 내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생겨.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게 누이 동생이 아니라 진짜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그러냐,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러면서 네 아내를 데려가라고 하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 아시죠? 삼손, 유명한 사사. 이 삼손도 어떻게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나중에 큰 불행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거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가지 말할 장소로 갔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공경에 처했어요. 블레셋 땅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를,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자,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려주십니다. 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허물과 이런 부끄러운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너무 정직한 것 같지만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어떤 허물이 있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완전히 성경에 뭐냐면 도말하신다고 그래요. 도말. 도말이 뭐냐? 우리가 페인트로 색깔을 칠할 때 도색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거기다 하얀 페인트를 갖다 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더러운 흔적이 다 지워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깨끗하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면은 나의 허물과 실수를 다 그거를 지워버리고 흔적도 없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분 안에 야 네가 옛날에 이랬잖아, 네가 이런 죄를 지었잖아, 이런 실수했잖아, 이렇게 한 것은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저는 우리 모든 죄를 사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만은 과거의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로부터 이런 허물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과거의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범죄한 이런 게 있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진짜 회개했으면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허물은 다 가려진 것입니다. 여기 사라와 아브라함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주님은 그 수치를 어떻게 돼요? 다 그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면 그랬는데 21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네,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얼마 됐어요? 벌써 예, 어마어마하게 된 거. 24년, 25년이 된 아니 예, 15년이 된 거. 15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 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속 이 시기를 늦춘 이유 가운데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있어요?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때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간의 생리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셔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오직 자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도 아브라함이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진짜 도저히 불가능할 때 처음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한순간 실수해가지고 하가라고 동침했지만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린 끝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녀를 주셨죠. 예,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였어요? 예? 하나님이 예, 이름도 이제 지어주셨어요. 이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자녀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거기 보면 이제 근데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믿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때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때?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어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애언의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저도 제가 이제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은사가 거부감이 많은 은사가 애언의 은사였어요. 왜? 잘못된 그런 애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애언이라는 그 은사에는 굉장한 어떤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될 것 같다 하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딱 이렇게 구속하는 능력이 있거든. 근데 올바른 애언은 괜찮은데 잘못된 애언을 했다. 그럼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굉장히 올가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애언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애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서 저는 다른 막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 행하고 그런 은사는 원했지만 애언의 은사는 제가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 열리고 하루인가 이틀 지났을 때 주님이 저한테 이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를 아홉 가지 은사를 내가 너에게 다 줬다 그래. 뭐 제가 그 은사를 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럼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애언의 은사가 이제 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애언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을 보면서 애언을 하고 한다는데 이제 제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너 누구에게 가서 그때는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아브라함이 그러고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그런 것처럼 너 누구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막 진짜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매일 이제 그때 철학기도 할 때인데 저한테 음성이 들려. 네가 저 사람들 가서 기도를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그러니까는 네가 가서 머리에 손만 얹으면 내가 할 말을 줄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조심스럽게 가가지고 다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엉덩이는 다 어떻게 돼요? 이 안쪽으로 놓고 다 저 바깥쪽을 향해서 다 기도하고 있는 거 이제 막 방으로. 근데 기도를 해주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가서 딱 손을 얹으니까 갑자기 성령이 딱 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딱 아니면 여자분들의 사랑하는 딸아 이름. 제가 이런 걸 옛날에 해본 적이 없는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여기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건데
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의 어떻게 과거, 내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또 너희 집에, 너희 남편에게, 너희 자녀에게 이런 걸 있을 거다 했는데, 아, 어떤 경우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안 됐지? 좀 이제 의아했어.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진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곳이라는 그런 것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너에게 곧 뭐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겠네. 지금 예수님 얼마 됐어요? 2000년 지났잖아요. 아, 이런 용어에 대한 것을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잠시 잠깐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곧 된대요. 잠시 있으면, 잠깐 있으면 된대요 하면은 금방 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 왜 안 된가? 주님이 제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애연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한다? 믿고, 그걸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아멘? 그리고 어떤 것은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의 때가 있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어떤 건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자기가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고, 물론 여러분 어때요? 엉뚱한 잘못 예언을 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의 과정,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기다렸어요. 굉장히 큰 시험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넘어질 뻔했는데 다시 믿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믿고 기다리니까, 인내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한번 보십시오. 거기 같이 읽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나오잖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림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어떻게? 믿었어요. 왜? 아니 지금 자기들 몸으로는 이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 벌써 생리가 끊어지고 이렇게 노쇠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도저히 바랄 수도 믿을 수도 없었지만 믿고 바랬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랬더니 믿고 의심치 않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었더니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면요, 아, 내 환경이나 뭐나 이런 걸 보지 말고 주님이 그게 하신 말씀 확신하면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저희 집사람이랑 그런 말을 가끔 이제 자주 해요. 뭐냐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어디 태워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이 건축한 거 이걸 생각할 때 돈이 하나도 모아놓은 거 없었는데 성전 건축하라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아, 주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성전 건축하면 내가 물어보니까 2,000평 지으라 뭐 2,000명 본당 들어가게 하라 이런 건물을 지으라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땅값 빼고 건물 평당 400만 원씩만 잡아도 80억이요 그러면 이, 뭐 안에 음향이나 이런 거 다 하고 하면은 거의 100억 들 건데
땅값 빼고 100억 정도 들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 우리는 돈 없으니까 안 돼 하고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지어질 수 없는. 근데 돈이 몇 천만 원밖에 그때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요? 땅 아랍으로 다녔어요. 땅.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계속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물 건축하기 전에 2,500평 정도 땅을 샀죠. 지금은 이제 4,000평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또 돈 없지만 어떻게 설계도를 이제 뺀 거예요. 설계사들 불러다가 서울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러이런 건물을 짓기를 원하니까 설계해가지고 오라. 여러분 어때요? 돈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바랄 수 없는 일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믿고 했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지금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도 건축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이때 됐으면 어떻게 돼? 아예 건축은 꿈도 못 꾸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고 순종해야 돼. 자, 거기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예.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오건사님 하라 했는데 눌러보겠어요. 근데 이거 지우개 때문에 이게 안 되는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브라함과 네. 이제 사라죠.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누구 하갈이 이를 동침해가지고 이 사이에서 뭐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줄이라고 했죠.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이삭은 뭐로 태어났냐?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난. 근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거예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말씀 봤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상속을 하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가 아닌 하갈에게서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을 따라나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집에서 하갈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을 말하고 이거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축복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행위로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의 공로를 피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를 따라 나 약속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났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기업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됐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얻지 못해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쫓겨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얼마나 이제 참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겠죠. 예, 그 하갈도 자기 아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아내인데 하나님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육적으로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는데 안 내보내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구박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집안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살면 더 큰 문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자, 예, 집안에서 쫓겨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거기 어떻게 된지 한번 21장 14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떡하고 가죽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제 좀 지나니까 어때요? 물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아이가 물을 달라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그래서 부모는 그러죠. 자식에게 눈물을 안 보이려고 그래서 화살을 쐈을 때 그 날아가서 떨어질 만큼 그 거리에 가서 거기서 아이는 관목 덤불 그 아래 놔두고 가서 얼마나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 행하시냐. 자,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가장 정말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뭐냐면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 다 사람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눈물에 약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네요? 죽게 생겼는데 눈물로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 해요? 다시 가서 네가 내 종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네 병을 고쳐서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겠다고. 네 눈에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눈물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거의 응답이다. 한나도 아이가 없을 때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기 보면 하갈도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아이는 막 또 아이대로 울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자, 2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돼요?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가장 절박한 게 뭐였어요? 물이었어, 물. 그렇죠.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목말라가지고 물을 달라는데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더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어떻게 돼요? 밝히셨대. 예, 그리고 이제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죽게 내 살아났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어이 그래도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문제의 곁에 해답이 있다. 문제의 곁에 해답이 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지금 문제가 있죠. 그건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 광에서 자기들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이거 물을 찾아봤겠죠? 없어, 아무리.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눈을 여서 보니까 바로 곁에가 뭐가 있었어요? 샘이 있었어. 그러니까 문제의 곁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답이. 그렇잖아요. 뭘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바로 곁에 해답이 있어. 근데 왜 이걸 몰랐습니까?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데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모르냐?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 문제의 곁에 가까이 해답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막 울고불고 막 이게 난리치는 거예요. 방황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그랬잖아요. 바로 자기 곁에 지금 물이 없는데 그 곁에 바로 샘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여기 바로 있네.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문제의 해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째는 뭐냐, 영안이 안 열려서 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해답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면 문제 곁에 해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 불을 지었잖아요. 하갈이 막 불을 지어서 이스마엘 때문에 불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 어떻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이 막 어떤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신데 왜 모르냐?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해 해답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빨리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 곁에 해답이 있는데도 영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하갈처럼 막 돌아다니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그럼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렸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들려줘도 또 안 하면 소용없죠. 예.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와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또 추격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막 다시 막 보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돼. 이야 바로 왕이 다시 막 그 600대 그 마병과 기병과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막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에는 홍해바다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싸울 자기들에게 뭐 종살이 하다 나왔으니 힘도 능력도 무기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밀래. 그리고 그리 가라고 내가 길을 낼 거라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어떨 때는 나에게 말씀하시고 종에게 통해서 말씀하실 때 종을 통해 말씀하셨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아니 바닷속에 우리 빠져들어가 죽으라는 걸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 믿고 순종하니까 그때 홍해바다에 딱 발을 넣으니까 그때부터 길이 착착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홍해바다 쫙 다 갈라놓고 건너가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저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했잖아요. 바다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니까 들어간 만큼 계속 길이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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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길을 쫙 다 내놓고 야 가거라 이렇게 안 해요. 그런 믿음이 별로 필요치 않아. 하나님이 한 걸음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육적인 눈은 열리고 육적인 귀는 열려있지만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영적인 귀가 안 열렸으면 영적으로 그게 소경이고 귀먹어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음성 듣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야 뭐 신비주의 직통계시 뭐 성경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거를 영안을 열어서 문제에 대답이 있는 걸 음성을 들려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하갈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안 열렸을 때 방황한 것처럼 계속 사람들이 방황해. 왜? 문제에 대답이 있는 이 영안이 안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뭘 기도해?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도 귀한 걸 보게 하시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영안이 열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자 뒤로 넘겨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자,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 22장 1절 한번 다시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 했죠. 시험하는 것이 어떻게 시험을 했어요? 네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있는 땅에 가서 어때요?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시험의 방법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네. 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하나님께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라는 제사가 그랬죠. 제물을 어떻게 돼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백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이 아들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 했잖아요. 네. 제가 금요철에 제가 다시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금요철에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번 금요철에 오셨던 분 한번 손들어 봐요. 자, 내리세요. 여러분, 이번 금요철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우리가 이런 설교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보통 환경이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나빠져. 더 컴컴해진다 했죠. 오늘 오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새벽이 오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더 어둡듯이 꼭 우리가 대부분에 그런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이 가까울 때 뭐 하신다고요? 기도를 엄청나게 시킨다겠죠. 기도를 그냥 많이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기도를 시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아 이제 두 번째까지는 알겠는데 세 번째 하니까 이제 안 나오네. 마귀가 엄청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는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막 엄청 방해를 한다 했잖아요. 이제 좀 생각납니까? 아니 다니엘이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 마귀 사탄 놈 새끼들이 전부 어떻게 하죠?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엘이 축복을 못 받게 그 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방해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막 사업이 잘 되고 어떤 가게가 잘 돼요.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막 방해한 사람 뭐 별별 사람들 다 나타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우면 여러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생기고 다 이게 뭐 마귀 짓이에요. 뒤에서 하나님의 안 돼 축복이 가까워. 마귀가 이거 방해를 많이 한다고요. 네 번째 하나님 축복이 가까울 때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했잖아요. 시험해봐. 예, 네, 시험해 보신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어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시험한 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이나 우리 충성이나 우리 순종하는 거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결국에 뭐 쓰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험한 건 다 틀죠.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도 다 이삭이 있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게 백세 얻은 아들. 이게 아, 양 한 마리 바치라, 양 백 마리 바치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아니 상속자인 이거 아니 아들 그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내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바치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치라. 처음부터 믿음이 없을 때 바치라고 하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하니까 그 정도 믿음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삭이 있을 것. 나에게 있는 이삭은 뭘까? 또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장사를 지냈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님 앞에 깨뜨려서 부어야 될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은 뭘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봤습니까?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더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보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지?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 옥합을 깨뜨려 이렇게 부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걸 부으라고 하면 내가 뭐든지 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진짜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이게 다 나타나. 우리는 뭐 여러분 독자 이상 아니면 옥합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라도 주님이 원하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십시다. 네. 생명 내놓으라 그럴까 봐 여러분 어디 목소리가 다 줄어든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내 목숨도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다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을 해야 된다고. 소유권을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오셉 목사의 와이프 민영이도 아들도 뭐 또 해가지고 제 목숨까지도 다 주님 앞에 소유권 이전합니다 하고 제가 사인을 딱 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요 주의 종이니 주님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인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주님이 소유권 이전했는데 야, 네 통장에 얼마 있잖아 그거 갖다 바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런 감동은 절대 안 받고 싶어. 네. 그런 감동은 잘 안 받으려고 해. 아니, 막 성령 건축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기도한대, 주여, 아, 이제 허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 어때요? 그때 막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니까 어때요? 광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 자기 폐물 팔아가지고 천만 원 헌금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 근데 어떤 생각지도 못한 데서 막 돈을 보내기도 하고. 이번에도 정말 참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난주일까요? 아마 우리.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이 600일 딱 됐다고 돌아가신 지가. 근데 그 남편이 여기 지난주였죠. 예, 지난주인가? 예. 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원래 장로님인데 어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안 나오고 계신다고 해서 막 권사님 여기 오셨을 때 그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는데 그래도 이제 안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 주정한 전사님한테 봉투를 2개 주고 갔대요. 이거 목사님 드리라고. 여기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니. 근데 이제 제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장로님, 뭐하고 이제 거기 또 이렇게 그 권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 내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 권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그 남편한테 나타나서 꿈의 교회 가서 감사 헌금을 하라겠대요. 돌아가신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보 당신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꿈의 교회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하라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꿈을 꾸고 감사헌금 하라겠으니까 그는 누구는 절대 미워하지 말라고 또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꿈에 저한테 그래. 제가 이제 통화를 했거든요. 아니 장로님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막 저한테 이제 울면서 제가 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제가 이 꿈을 꿔가지고 꿈에 권사님하고 많은 꿈의 대화를 했대요. 이제 그분 뭐 돌아가셨는데 오늘 600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상한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인생에도 가장 귀한 것이 이삭이거든.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보여요. 그게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에는 가장 귀한 것이 이게 아들이었잖아요. 우리에게 다 귀한 거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시험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유, 하나님 이거 나한테 가져가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 시험해 보고 그 시험에 합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때? 즉각 순종했죠? 예. 거기 한번 3절 거기 같이 한번 읽어 봐. 너무 기니까 예, 한번 거기 네, 그래도 읽어 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주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던. 여기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잖아. 막 오늘도 제가 그런 좀 말씀 드리다가 쪼개지만 지난주에도 그 말씀은 롯은 어떻게 빨리 고성에서 나가라 하는데도 계속 뭐 했어요? 지체 머뭇거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거기다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에게 안정을 주고 바로 갔잖아요. 아유, 막 아내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며칠 동안 이게 아니라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축복의 시간이 더 더뎌지는 거예요. 예,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네. 11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할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예 여기 여호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게 처음 나와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해 놓은 축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 여러분 준비해 놨어. 다 누구 여기 제일 앞에 누구예요? 우리 공정훈 형제. 공정해 항상 우리 공정훈 형제는. 네. 진짜 공정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 공정훈 형제도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신부감 예비해 놨어요. 아멘. 예. 네. 신부감 예비해 놨어. 다 여기 신랑감 예비해 놓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그냥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어딘지 그걸 이제 모르니까 문제지. 그 예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니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지 않겠어요? 다 준비해 놓은 그 능력이 없으면 뭐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어때요? 부모가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왜 예비 안 해 놓겠어요? 다 예비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거기서 꿈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거기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네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 성문을 취하게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예요? 복을 받을 거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설교 들었죠. 지난 주일날 설교 낮에 설교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했죠. 그때 이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네 씨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그 시험하실 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할 때 다 합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꼭 뭐 해보신다고요? 시험해 보시고 복을 주시네. 아멘. 자 사라의 죽음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막 슬퍼해요. 우리가 같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이렇게 사랑했어도 같이 같은 날 1시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근데 그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언젠가 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해진 것이요. 근데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죠.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는 다 사라처럼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얻냐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우리 같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유, 막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때요? 아, 한 번 죽으면 정해진 것이 죽은 다음에 심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부활에 첫째 부활에 부활해 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천년왕국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 음부의 고통의 장소에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둘째 부활로 나와가지고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보면요, 딱 죽을 때 보면 딱 알아.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고, 막 어떤 분들은 그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환하게 천국 가는 길이 보인다, 막 이러면서 돌아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막 나를 데리러 왔다, 막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막 안 죽으려고 해요. 이건 뭐예요? 교회 다녔다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늘 말씀드린,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제 늙으면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행복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혹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아. 근데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 두 번째 말이에요. 우리가 노후를 어느 정도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런 준비를 미리 여러분이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노후가 굉장히 비참하고 불행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아무리 건강하고 돈 있고 백 있고 뭐 권세 능력 다 가졌어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나이 먹으면 늙어지면 있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돼? 죽는 게 두려워, 막 벌벌벌 떨고. 왜? 아니 늙어봐요, 뭐 아무 젊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에 어떤 재미나 즐거움도 있지만 나이 먹으면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불안한지 몰라. 죽음이 두렵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리고 건강을 잘,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행복 지수가 낮잖아요. 왜? 우리가 영혼만 있는 거야, 육신이 있잖아요. 그럼 육신이 막 계속 고통이 와봐.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내 삶이 지금 힘든 거예요. 왜? 육신이 막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돼.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공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경제 생활을 해서 막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막 이런데 위험한데 그 뭐 투자하고 이러면 안 돼. 좀 안정되게 잘 이렇게 뭐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무엇보다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네. 자, 뭐 사라의 죽음 여기 나와가지고 했는데, 예, 우리도 반드시 죽게 된다.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매장지로 삼았어요.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다른 그 가나안 부족들이, 일곱 부족이 있는 부족들이 지금은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가지고 매장지로 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나봐요, 이거에 내 땅이 안 되고 내 기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돈 주고 여러분 어떻게 살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한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요. 좀 재밌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좀 귀가 쫑긋하는 이런 지금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해야 행복한지 신랑 신부감 어떻게 찾는지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의미가 있는데 이거 하고 다음 주에 뭘 하냐 욥에 대해서 하면 욥이 이 족장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 시간에 욥은 끝내려고 해요. 그 뭐 길게 42장까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또 계속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서 그걸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